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. 그 안전띠 없는 버스 추돌. 지난주에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그 버스 추돌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지난주 21일에 또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, 추돌 사고 내부, 그러니까 사고를 낸 버스의 내부 CCTV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그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. 네, 좀 달리고 있죠, 지금. 예. 가다가. 저 왼쪽 하단, 네. 좌측 하단에 있는 저 실내, 그러니까 버스 그렇죠. 버스 내부의 모습을 내부죠.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은데요. 승객도 이제 좀 아무, 뭐. 저때까지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. 예. 속도는 계속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네.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운전기사도 뭐 정상적으로 운전하고, 예. 아, 지금 사고하셨죠. 네. 지금 뭔가 충돌이 네, 승객들이 있었고, 다 일제히 그 넘어지지 예. 않습니까? 그 좌석에서 예. 이탈해가지고 바닥에 방금 다. 충돌이 네. 있었고, 지금 바깥에 외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꺼져버립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충격 때문에 아마 꺼져버린 것 같고요. 아마 예.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은 전부 나동그라져가지고 예. 바닥에 정말 그 넘어지고 예. 정말 겨우 일어서는 어떤 그런 모습. 지금 보신 CCTV의 영상이 21일 날 발생한 그 네. 인천에서 이제 앞에 통근버스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서 시내버스가 와서 들이받은 추돌 사고가 난 그렇죠. 현장인데, 보통 시내버스 안에는 그 안전벨트가 없지 않습니까? 시내버스는 그렇게 뭐 고속으로 질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시내버스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생각하죠. 되게 고속도로 주행 중이라든지 올림픽대로 한 이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때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, 실제로는 시내버스 사고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사건이에요, 사실은. 지난주 수요일에 송파에서 일어났던 연쇄 추돌 사고라든지, 또 금요일 날 났던 이런 그 인천에 있었던 사고라든지, 이게 특히 시내버스는 물론 되게 상대적으로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 싶고 또 자주 멈추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빠른 속도 달리지 않는데, 그러나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, 특히 이제 저녁 시간대라든지 밤 시간, 심야 시간 되면 또 교통이 막히지 않으니까 시내버스도 또 과속을 속도가 좀 빨라지기도 한단 말이죠. 그러나 그런 안전벨트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순간 승객들은 정말 대비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. 이걸 보여준 그 사고들이었습니다. 다행히 인천 시내버스 사고 그렇죠. 같은 사망자는 경우에는 없었죠. 사망자는 없었고 중상자도 없다. 그 대신에 경상자가 좀한 20여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, 아무리 경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에서 내가 저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를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. 근데 사고 원인이 밝혀졌나요? 지금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죠. 특히 이제 송파에서 났던 그 시내 인천 사고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고장 아닌가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고요. 지금 정확하게 그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, 일단 그 운전기사가 그 경찰에 조사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. 아, 제동 장치가 말이 듣지 않았다. 브레이크가 듣지 않더라. 이런 그 진술을 했고,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. 송파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. 실제로 이제 저희 그 취재기자들 가보니까 그 타이어가 찢어졌다는 거죠. 오른쪽 앞 타이어 찢어졌고 나머지 세 개는 멀쩡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가 펑크 나면서 차가 이렇게 쏠린 거 아니냐. 그러면서 지그재그가 되게 그런 경우는 지그재그로 달리게 되거든요. 이제 그러면서 벌어진 거 아닌가. 그래서 만약에 펑크가 먼저 났다면 사고 나기 전에, 그러다 펑크가 원인일 수도 있고요. 두 번째 원인은 이제 브레이크 고장 난거 아니냐. 실제로 그 승객들이 굉장히 안에서 1차 그 추돌 한 뒤에 정말 그 아수라장이 되면서 차를 빨리 세우라 하는데 운전기사가 세우지 못했거든요. 세우지 못하고 계속 달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, 그러나 이제 이 운전기사는 이제 그 숨졌죠. 숨졌기 때문에 이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히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, 그래서 그 브레이크 고장, 그 제동장치 고장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죠.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고 현장에 스키드 마크라고 그러죠. 보통 그 타이어 제동장치 자국이요. 밝게 되면 시커멓게 그 타이어가 이제 급정거할 때그 도로에 그 새겨진 어떤 마크인데, 이 마크 자국이 또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 고장이 아닌지 아닌가, 이제 그런 추정도 할수 있고요. 만약 이게 그 사고 난 버스 건지 아니면 다른 버스 건지 이것도 뭐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운전기사가 혹시 순간적으로 어떤 신체에 어떤 이상이 생긴 거 아닌가, 이런 추정도 할수 있는데, 이제 이 운전기사분도 이 불의의 사고로 어떤 운명을 하시는 바람에 현재 어떤 정확히 조사는 어렵고, 그래서 부검을 경찰이 하겠다고 그러니까
어떤 정확한 원인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송파 시내버스 사고로 숨진 그 장희선 양 19살 그 꿈 많던 새내기가 그 안타깝게 사고로 숨을 거뒀고 그 장기 기증이라는 거를 하고 갔습니다. 그 오늘 아침에 그 발인식이 이제 엄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 학생의 사례를 우리가 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시내버스 사고만큼은 철저히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.